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삼겹살, 목살, 소세지, 뭐 버섯하고 파김치하고 뭐 파절이, 쌈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게요, 여러분. 일단 뭐쌈 하나 싸 먹을까요? 쌈을 이렇게 고기를 얹고. 파. 이거 쌈이 근데 배추쌈 너무 큰것 같아. 앙. 이러면 한번 이쪽 옆으로 좀 빼주고. 밖에 비 오나요? 밖에 비안 오는데. 취미요? 취미 뭐 별거 없어요. 저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그래요. 개떡밖에 없는데. 자, 배추쌈에 앙. 김양님 어서 오시고요. 운동이요? 운동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나 본데, 그 옥션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당일 배송해가지고 홈플러스 이런 데서 이용하면 한 3만원인가? 하면 그냥 무료로 배송해줘요. 거기서 장 봐가지고 그건 딱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게끔.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예요. 여러분, 오신 분들 추천들 좀 추천 제가 찾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리조트님 어서 하시고요. 여러분 근데 쌈 싸먹을 때 여러분 무슨 쌈 좋아해요? 네? 보쌈이요? 아니 그거는 조선시대 때 그 혹시 그 여자 보쌈하는 뭐 그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보쌈은 뭐 요즘엔 못 하잖아요. 아, 뭔 소리긴요? 개소리죠. 고기나 드십시오. 네, 고기를 먹을 테니 여러분들 추천을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혈압 면 나오나요? 김 때문에 혈압이 콱콱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엇구가 제목에 생이 있으면 생방이에요.
고기 탈것 같다. 안 타요? 처가댁이 모라인데 맞는게 모라쪽 사나요? 아니요, 본가가 모라쪽에. 저는 사상 사요. 사상. 저는 사상 삽니다. 오옹. 고기 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다 먹고 먹어야지. 먹방 접고 모델 도전하세요. 모델 무슨 모델이야? 먹는 것 내 여자 뭐가 좋나요? 음식 해주는 여자 제일 좋지. 두부구장 소세지도 맛있네. 뭐야? 파라사태님 어서오시고요. 파김치. 고기 먹을 땐 복분자라고요? 장어 먹을 때 아니야? 고기는 다 그냥 한 근씩이에요. 목살 한 근, 삼겹살 한 근, 600g씩, 예, 추천될 점 여러분. 파절이
쌈좀싸먹을게요여러분그리고항상제가아폴로님들한테드리고싶은말이뭐냐면요남을욕하기전에본인자신스스로를바라보면서생각해보세요과연자기인생은똑바로살고있는지아정말본인인생을똑바로사시는분들은남욕도안해소금장은안그러나요네짱짱했나이파절이랑쌈무맛있으면고기는진짜잘넘어가요파절이랑쌈무가진짜짱이지그리고뭐오늘은버섯에다팔인치도구웠고잘넘어가죠요거딱느끼한맛을잡아줄게얼마나많은데미즐워싱턴 DC 님별풍선한개감사합니다에어플린또하나고맙습니다저는단백질식단위주여가지고요밥안먹어요이거는엄마가해주신닭김치예요우리엄마가돈스테이크는안드시나요그저남다라는거그렇게좋아하지않아요그리고그렇게먹어봐야맛없어요고기에는
통째로 뜯어먹네? 뭐 약간 좀 신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단물도 다 빠졌어요. 단물도 다 빠진 그거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잠깐, 이거 이런 거 맞아? 소세지 달아놨어. 파절이요? 간장, 후추, 고춧가루, 설탕, 뭐또뭐 넣었지? 아무튼 쉬워요. 쿠코. 거의 켜야 되는데. 이 파김치를 익혀 먹으니까 안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이렇게 빨리빨리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사실 어디 펜션 놀러 가고 이러면 이제 숯불에서 구우니까 뭔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먹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먹어줘야 좀 많이 이렇게 먹는데,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서 놀러 가서는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여기 만 원이면은 무한리필인가요? 만 원이요?
10,000원만 주고 제가 먹게 할게. 무한리필은 정말 질이 안 좋은 돈. 무한리필도 괜찮은 데는 좀 먹을만 한데요. 무한리필에 보면 엄청 고기가 두꺼운 거 있잖아. 그 두꺼운 거 그거 언제 익히냐 그거. 무한리필도 급이 있음. 그렇죠. 뭐 다 맛이 없진 않아요. 좀 먹을 때는 좀 먹을만 한 데도 있고 한데. 자, 추천 주점 눌러주세요, 여러분. 라면 터치에 따봉 표시. 그리고 하단 좌측 곳은 별 표시 즐겨찾기도요. 아, 근데 팬 가입은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싫답니까? 별풍선 두 개 싫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싫답니까, 싫어? 이거 여러분들 그거 좀 팬가에 하나씩은 괜찮잖아. 팬가에 좀 들어오세요. 쌈이요? 쌈 아까 전부터 계속 싸드렸는데. 쌈 계속 싸드렸어요, 여러분. 자, 아. 이게. 이거 영원 KIA님, 별풍선 함께 감사합니다. 생가에 고맙습니다. 생가. 물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돈이나 벌릴 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별풍선 3개 받았어요, 3개. 팬가입 정도도 해주셔도 되는데 팬가입 너무 안 해주셔. DJ라는 게 사실 돈만 잘 벌면 뭐 괜찮긴 하죠. 돈을 못 벌 때는 채 아니고요, 사실은. 돈을 벌면 괜찮지. 개뜨겁네, 개뜨거. 완전 뜨겁네, 완전 뜨겁네. 아. 모든 직업은 솔직히 여러분들 돈이 벌려야 돼요. 돈을 못 벌면은 의미가 없어.
기름을 파김치 쪽으로. 얼굴형이 가지네. 가지야? 여성분들 잘 봐주세요. 여성분들 그냥 잘 봐주세요. 마키오님 어서 오시고요. 아, 여자분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송송송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송송님, 땡글 한 푼. 땡글 한 푼 고맙습니다. 너의 가질 바에 돼지 키우는 게 더 이득. 개뿔이 무슨 돼지 키우는 게 더 이득이에요. 응? 돼지가 말하는 거 봤어? 아, 뭐 얼평 하실 거예요? 야,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기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돼지를 안 잡아먹지, 무슨, 돼지를 잡아먹어. 졸라 뜨겁네. 백반님 어서 오시고요. 업 누르면은 업하기 요청 중이라고요? 그거는 렉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고기를 얹히고, 버섯도. 아, 저 단백질 식단 위주로 제가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걸로. 끝판도 좀 늘려주세요. 여러분, 그 단백질 먹으면 살 안 떠요.
잘안찝니다. 내가 어저께 족발을 졸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치킨을 3마리나 먹었어요. 살안 찌던데. 역시 단백질 식단. 정말 좋은 것 같아. 단백질 식단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응? 지방은 거들 뿐이야, 그냥. 응? 지방은 거들 뿐. 불꽃 남자 만능, 몰라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 빼빼로 나는데 풍선 좀 써오세요. 펜가에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빼빼로 하나, 펜가에 하나, 하나, 하나. 아니 뭐 펜가에 뭐, 없어. 통풍, 뭔 통풍. 뭔 통풍. 떴다쫑 밑줄비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니님 또 하나 고마워요. 비니님 또 하나 떴다쫑 밑줄비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신이 버린 남자니 또 펜가니 떴다쫑 밑줄비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신이 버린 남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미 떴다 쪽 밑줄 비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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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절이 쌈무 파김치, 응? 돼지 기름이 다 들어가면서 익으면 꿀맛이죠, 꿀감, 꿀맛. 꿀맛. 이게 다예요. 다 구웠어요. 고기는 이제 다 구웠습니다. 목걸이 먹었어요? 만능의 족발이랑 삼겹살 뭐가 좋아요? 저 목살 좋아하는데요. 목살. 와, 저번에 어디지? 제가 속초 갔다가 그때 가평 넘어갈 때 속초 거기 무슨 대포항인가? 거길 조그만 롯데마트 슈퍼 있잖아요. 거기서 목살을 샀는데 가평에서 구워 먹었어요. 근데 목살이 와, 그렇게 맛있는 목살이라는 부위를 내가 처음 먹어본 거야. 뭔가 다르더라고. 뭔가 입에서 막 살살 녹으면서 막, 응? 막 쫄깃쫄깃 하면서 뭐,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 거 고기를 나 가져오고 싶어요. 소보단 돼지죠? 저는 돼지 좋아해요. 소는 그닥 별로. 특히 소, 뭐, 불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특히 그 소 그 자체에 그 소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질이 안 좋을수록 진짜 별로예요. 그때 그 목살을 다시 먹고 싶네.
정앵님, 네, 안녕. 실력이 문제님 어서 오시고요. BJ가 직업이에요? 예, 네, 직업이긴 직업인데. 예, 네, 오늘 뭐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몇 개 받긴 했어요. 예. 네. 직업인데, 이건 뭐, 음료수 값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인생이 뭐, 그렇죠. 만능이 너 조던인가요? 딱 보면 조던이잖아요, 여기. 에어, 와, 크, 크, 뛰어가지고, 남들 꽂아버리고. 형님, 고객님 무슨 마트에 삽니까? 그냥 홈플러스나, 동네 그냥 마트야. 방송 계속 화를 하시면 방송 때려친다는 소리 한 번도 내 입으로 하지 않았는데. 가끔씩 이제 내가 몸이 아프거나 과다 감성 아재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과다 감성 아재님 또 두 개로 팬가요. 고맙습니다. 키우 키우. 곰순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나봐요. 안 보이십니까? 이 딱 활동적인 그 스타일. 너무 열심히 운동하죠, 매일매일. 형님 뭐 구운 거예요? 파김치랑 버섯, 고기, 예, 소세지. 약간 이게 무슨 운동복이에요? 그냥 티셔츠인데. 고기를 얹고 살이 왜 안 찌세요? 화장실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먹는 양에 비해서 엄청 줄었거든요. 예전에 아시죠? 그냥 고기 3, 4kg씩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뭐 요즘에 고기 이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살이 안 찌죠. 아, 살 좀 뺐네. 뭐 그렇게 살을 빼려고 노력해가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잠시만. 됐다. 이제 불은 끄고 이제 천천히 먹을게요. 파김치 맛있어요.
파김치가 되게 매웠거든요. 구우니까 괜찮아. 뭘 더 구워? 이게 불판이요? 저 예전에 꽃돼지랑 모자랑 불판을 교환했어요. 고기는 고추장인데요. 네? 고기 어딨어? 고기 없어요. 이거 파절이에요, 파절이. 이게 팽이버섯이 기름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요. 근데 먹방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먹방을 하기 전에는 화장실을 거의 뭐 하루에 한번 갈까 말까 하루에 한번 가긴 하는데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안 갈 때는 한 두 그러니까 뭐야 이틀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자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그 빼고는 이제 보통 때 이렇게 노는 거는 되게 조금씩만 나와요. 사장님 떳다보쌈 아시나요? 그건 뭐 무한리필 아니에요? 가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들 되게 실망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블로그에서. 고기가 얼마 없네. 다 먹었으니까요. 배 안에 고기 있다. 내 안에 고기가 있어요. 오늘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이거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아니 고추장에 먹어보라고. 귀찮아. 왜 자꾸 고추장에 먹으래. 다 먹어가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부산 양홍석이 반말 까면서 건방지게 하는데 저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내보낼까요? 예. 양홍석 저분 내보낼까요? 아니면 있는 게 좋아요? 아, 천혜라고요? 예. 말이 많어, 쟤는. 반말 하면서 말이야, 건방지게. 오늘 명명을 하고 있어. 사장의 맛집이요? 목동 누나님 별풍선 1111개 감사합니다. 아, 또 목동 누나 빼빼로. 와, 또 오늘 빼빼로를 목동 누나가 또 빼빼로 고맙습니다. 1111개 누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이게 빼빼로나를 원래 이 맛인데.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하나하나 팬가입에 대한 그거는 좀 빼빼로 한 개를 원했는데도 잘안 주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큰 빼빼로를 받았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누나. 사상 맛집이요? 그 초량 밀면이라고 거기 가시면 만두가 맛있어요. 네, 맛집. 만두가 거기 정말 맛있어요. 보라님, 별풍선 11개 보라에 또 감사합니다. 이상한 일은 귀요미. 고맙군. 백수라서. 빼빼롱. 여기도 그 체인점에서 체인점. 아, 맥주스 넘었네.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아멘터치의 따봉패 버튼. 여러분 12시 넘었어요. 추천 리셋이 돼가지고 전부 올 전부 가능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세 자리요. 세 자리라고. 그래요? 크죠, 세 자리. 네. 큰일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서서히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 원래 무슨 일 했어요? 그 시골에서 좀 놀았어요? 시골에서 좀 놀았습니다. 어릴 거 틀어주시고, 장실 다녀오세요. 다 먹고요. 대학 안 나옴?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응?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질문들이 갈수록 좀 별론 거 같냐? 응? 뭔가, 응? 옆구리를 후벼 파고 들어오는, 응?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대동님. 자꾸 질문이 좀 그런데, 님 질문 안 받을게요. 뭐 여친이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왜 결혼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피해 숙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친도 못 사귀는데 결혼은 너무 감. 아, 또 입맛이 떨어지네. 응? 입맛이 떨어져. 내일 일과 뭔가요? 내일요? 내일 쉴까? 주말에 원래 좀 쉬어줘야 되는데, 맞죠? 제동님이 질문 안 받는다고요. 이나로님, 저분은 오자마자 질문들이 매너가 없었어요. 응, 안녕. 응, 안녕. 바이바이. 일부러 그냥 그좀 긁어보려고 이렇게 오는 분이네요. 저런 분들은 항상 볼 때마다 본인 인생 똑바로 살고 좀 하든가. 본인 인생들도 잘못 살면서 남한테 와서 맨날 긁어요. 아니요, 분량 안 나와요. 그 정도꺼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더 넘어가면 되게 심하다 싶으면 분량. 분량까지는 아니에요. 한 달에 음료수 얼마나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세어보고 마시진 않으니까. 아, 큰일이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신호가 오냐?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응? 아니, 추천 진짜 너무 안 눌러주셨다. 지금도 아직도 보고 계신 분들이 200, 한 6, 70분 정도 남아 계신데.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보지만 사정사정 할게요. 좀 눌러주십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고 공짜고요. 다른 방 가셔도 다시 또 누를 수 있고, 제 방에 오늘 딱 눌러주시면 딱 고마운데, 너무 안 눌러주세요. 이게 저도 얘기 꺼내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계속 얘기는 꺼내도 추천은 안 올라가고. 이거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운영자분들, 좀 없애자. 뒤에 목이요? 목이 그때 한 마리 날라다니던데, 그 새끼가 아직도 있나? 내가 하얀빈 장챙이야! 잔챙이요? 잔챙이, 잔챙이? 회는 몇 킬로까지 드셔봤나요? 회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아, 진짜.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당신.
아, 고객님 추천 고맙습니다. 이러다 지리면 진짜 레전드겠지. 위험해, 진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